비트는 유치원, 사막 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영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메뚜기 10분의 1 가격으로 모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 유치원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야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다르다! 다르다는 영어로 Different. 와, 눈 온다! 와, 하늘에서 내리는 솜사탕 같아! 와, 눈 온다!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아, 아, 그만 내려라! 너무 싫다! Different. 어때요? 다르다. 확실하게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어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생님 일수꾼이에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냥 조기교육으로 사교육을 시키면 돼요. 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다고요? 놀이터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다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우선 영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보내고, 영어만 하다 보면 한글 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술 학원에 보내고, 논술 학원만 다니다 보면 감성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에 보내면 돼요. 근데 태권도를 배우다 보면 영어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와 태권도를 함께 배우는 태글리시 학원이 있어요. 하이! 브루스 태권도, Are you ready? I'm ready! 스타트! 애플, 바나나, 스트로베리, 딜리셔츠, 브루스 태권도. 여러분, 실제 있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봤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학원을 돌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 중이에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학원비를 벌기 위해 숨만 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책을 읽기 위해 독서 학원에 가면 돼요. 이러다가는 잠도 숙면 학원에서 자겠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밖으로만 돌리다 보면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면 돼요. 이왕이면 태권도를 잘하는 외국인이면 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차게 숨만 쉬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영어, 논술, 피아노,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대학생이 돼요. 그냥 대학생이 돼요. 대학 때는 그냥 미친 듯이 취업 준비만 하면 돼요. 취업 준비는 토익, 토플 자격증 학원에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직장인, 태권도를 잘하는 직장인, 피아노를 잘 치는 직장인, 글을 잘 쓰는 직장인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학원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고요? 뭐가 남냐고요? 학원을 다녔다는 추억이 남아요. 네. 우리 학원을 다닌 것은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봐요. 여러분 잘 들었죠? 이제는 학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초신경은 아,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라이스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냥팔이 소녀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어느 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성냥을 켜는데 불에 비친 자기 모습이 이뻐. 역시 여자는 조명빨이야. 두 번째 성냥을 켜자 어머니의 모습이 더 이뻐. 좋은 걸 물려줬어. 그리고 세 번째 성냥을 켜는데 뜨거워. 그때 지나가던 신사가 소녀의 성냥을 사는데 이쁘니까 잔돈은 뭐든. 저녁이 되자 소녀는 불이 켜진 다른 집을 엿보는데 그 안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집에는 신혼부부가 그렇게 해서 소녀는 성냥을 많이 팔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여자는 대대로 이뻐야 돼요. 어, 소영아 너 가방 진짜 예쁘다. 어머 봤니? 이거 540만원짜리야.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비싼 걸 샀어? 어?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명품만 밝히는 사람한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딴딴딴딴. 그래요, 언제나 개그 콘서트만을 사랑하는 제 이름은 박준영이에요. 명품만 밝히는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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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이 짝퉁이다. 분수에 맞지 않게 명품만 밝히는 네가 정신 차릴 수 있게 60억분의 1 효도르의 명품 주먹으로 온몸에 명품 로고를 새겨주겠어. 구짜 구라다 이미테이션 루, 미똥! 똥! 똥!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압구정동 사거리 명품관 앞 양지 바른 곳에 너를 명품관에 넣어 묻어주겠어. 삼가 고인의 명복이 더욱더 블링블링해질 거야.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 가방이 540이면 네네 가죽이 양가죽이겠네요. 아닌데! 내 의사로 만들었는데! 빨래줄이랑 재질이 똑같은데! 불 붙이면 10초 안에 제로 변하는데! 아닌데! 온돌방에 놓으면 3일 만에 녹는데! 아닌데! 솔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사겠습니다. 아, 카드로,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닌데! 아닌데 법인카드로 쓸 건데! 남의 돈으로 살 건데! 3일 온도에 놓으면 녹아버리는데! 내 돈 안 쓰면 상관없는데! 아닌데! 감사합니다. 명품백 메고 뛰어보자 팔짝 이러다 명품 수갑 찾겠네. 여러분 잘 들었죠? 우리나라가 명품값이 제일 비싸다는 거 명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닌데!